선생님 어깨 운동 영상을 보면 네 가지 운동을 하시잖아요. 라인 레터럴 레이즈 머신, 숄더 프레스, 톱 레터럴, 숄더 프레스, 그다음에 사이드 레터럴, 숄더 프레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레터럴 레이즈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이게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이 진짜 너무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한번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이드 레터럴 네. 동작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네. 측면 삼각근 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면 삼각근 분리인데 이 측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게 전면 삼각근이 있고 네. 그다음 요 옆에 그다음 요 뒤에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이게 세 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그 근육을 우리가 삼각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측면 삼각근의 어떤 분리를 가장 보디빌딩에서는 중점적으로 네. 그 다음에 주요 목표로 네.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측면 삼각근이 발달되어 보이면 네. 어깨도 넓어 보이고 네. 또 보디빌더로서 필요로 한 그 무대에서의 어떤 그 넓은 네. 그 상체 네. 이런 그 쉐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사이드 러터를 진행하는데 네. 사실 사이드 러터라고 하는 게 덤벨로 하는 어떤 그런 운동 종목으로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그 전문 머신이 없기 때문에 뭐 한 손으로 덤벨을 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케이블 크로스 있잖아요. 맞아요. 케이블 크로스를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걸 들고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사이드 러터럴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가 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깨 충돌 지금 통증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운동 종목이 해요. 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우리가 이제 팔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측면으로 그냥 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뭐 이렇게 주전자 불다르는 자세로 이런 비트는 어떤 이런 이런 동작에서 이제 그 충돌 증후군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그러한 그 문제점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운동 방법은 뭐 그냥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부상이라는 거는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프리웨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부상을 방지하면서 프리웨이트적 효과가 나고 또 케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측면 삼각근에 왜 커브루킹이라고 해요. 이렇게 커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어떤 그 모양 그래서 커브루킹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골격근을 또 다른 말로는 횡문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스켈레탈 머슬이라고도 어려운 말이 있지만 스트라이에이트 머슬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줄무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슴을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런 걸 줄무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는 사실 바디빌더로서 필요한 어떤 그 경기에서 네. 어깨의 이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갈라지는 이렇게 막 손톱으로 이렇게 확 펼쳐놓는 듯한 네. 그러한 그 스트라이에이트 그러니까 이 줄무늬 네. 이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운동 종목 하나가 바로 이제 사이드 레터럴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이 사이드 레터럴을 할 때 양손을 동시에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우선 이건 발판을 조금 올리고 이게 높이를 어떻게 잡고 보통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 기구에 섰을 때 네. 자기 허벅지 있죠. 네. 허벅지 좀 상단 쪽에 네. 양손이 좀 무게 이게 이렇게 상체를 펴야지만 무게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블럭이 네. 내가 이게 너무 낮으면 이게 들어도 조개 어떤 그 간격이 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올리고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간격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신장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자기가 이 발판 높이를 조정하셔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었을 때 충분히 올리고 내렸을 때 닿지 않는 그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양손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데 사실 이제 어깨라고 하는 부위가 이쪽 관절, 이쪽 관절이 따뜻한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이게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왼쪽 관절, 오른쪽 관절의 가동 범위를 완벽하게 소화는 못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손씩. 영상 보면 항상 한 손씩. 그리고 더 높은 중량을 사용할 수 있고 네. 더
한쪽씩 진행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진행하는 어떤 그 쪽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깨 근육에 분리도 얻을 수 있고 방금 설명드린 중량의 통제를 통해서 네. 어깨에 전달되어지는 강력한 저항을 이용해서 네. 이 줄무리를 만드는 아. 그 다음에 커브 루킹까지 이게 형성시키는 어떤 그러한 아, 목적으로 이, 그, 이 사이드 라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적합한 운동 방법이라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하실 때 측면도 보면 이제 다른 분들 보면 여러 군데 나누더라고. 뭐 이렇게 측면, 이렇게 측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냥 커브, 커브 모양 측면, 그냥 정면, 후면 이렇게 나눠야지 뭐 측면에 전면, 측면에 중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 뭐 그냥 가장 큰 그 범위로 네.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네. 근데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이 그 사이드 러터를 한다고 해서 측면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측면의 근육이 주로 참여는 하지만 측면이 참여하면서 뭐 승모근도 개입할 거고 네. 또 등 근육 쪽에 스캐플라 그 견갑골 주변 근육도 네. 다시 개입을 하니까 이런 네. 주변 근육들의 개입이 최소화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측면 삼각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만들고 네. 운동 동작을 구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좀 진행할 때 이렇게 잡고 조금 더 내가 이쪽에 고립을 얻고자 한다면 이 발의 위치를 약간 이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약간 이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몸을 약간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가 예를 들어 덤벨을 들고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네.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기구 쪽에 몸을 붙이죠. 네. 그다음에 이런데 고정된 물체를 기울여서 약간 상체를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상지를 완전히 고정시켜서 네. 오로지 어깨만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아.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 기구를 사용하실 때도 손잡이를 잡고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네. 잡고 약간 몸을 기울여서 이쪽으로 아.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쪽 네. 방향으로 몸을 약간 기울인 다음에. 약간 목, 그 상체를 좀 더 옆으로 좀 기울여 주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높이 드시네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높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이드 러터를 할 때 가장 좋은 높이는 네.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기가 사이드 러터를 하는 어떤 그런 동작을 할 때 거울 앞에서 대부분 진행하니까 네. 거울이 있을 때 자기 그 팔꿈치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잖아요. 네. 들어 올렸을 때 이 네. 자신의 상완 이두, 네. 상완 이두와 거울이 수평이 되는 위치까지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아, 수평. 그러니까 수평인데 이제 약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높이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수평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죠. 아. 이두의 위치와 네. 거울의 위치를 수평으로 맞춰야지 아. 어깨의 위치를 수평으로 맞추면 덜 올리게 돼요. 그만큼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드는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두박근과 거울의 수평 네. 상태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절정 수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대 수축을 해주고 그 다음 통제하면서 쭉 내렸을 때 사실 스트라이에 긴장 유지되는 데까지는 내려요. 그렇죠. 쭉. 그 다음에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걸 뭐 하프 모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 방법.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사이드 러터를 풀레인지로 막 했어요. 네. 한 20개 정도 했어요. 힘들죠? 네. 그랬을 때 최대 펌프업을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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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이런 동작은 사실 뭐 시합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가 이번 세트에 최대한 어떤 어깨 측면에 최대 펌프업을 한번 유도하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어떤 요령이고. 네. 근데 이게 주운동 방법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주된 운동 방법이라는 것은 어깨 전체의 풀레인지. 풀레인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보디빌딩의 운동 방법이니까 네. 자신의 이두박근이 거울에 수평이 되는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통제하고 거의 유지하는 상태를 네. 자신의 어떤 이 허벅지 측면 요 정도까지 내려주고 다시 반복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사이드 러터럴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숄더 패킹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숄더 패킹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전에서 예, 얘기하고 예, 뭐 어깨 운동에서 예.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운동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측면 삼각근을 이용해서 자기 팔을 들어 올리지 견갑골이 예.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그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견갑골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히 다른 근육들이 사용되니까 예. 이제 그런 숄더 패킹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좀 곤란하고 좀 그 신경 쓰시는 부분에 있다면 전체 운동이 100이라면 네. 숄더 패킹은 한 10 또는 뭐 그냥 견갑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정도의 정도. 어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힘만 좀 걸어놓는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뭐 그쪽 위주의 뭐 이렇게 뭐 등을 뒤로 이렇게 해서 하강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기라게 이렇게 하면 네. 이런 동작이 되면 네. 오히려 동작도 이상해지고 네. 그다음 자기가 그 타겟하는 어떤 그 근육 부위에 자극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강도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사용 중량도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디빌딩의 가장 중요한 그 뭐 한 가지 뭐 팁이 있다면 고중량으로 고반복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물론 지금 사이드 러터리라고 하는 게 측면 삼각근의 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양 증가 운동에 비해서 사용하는 중량은 분명히 떨어져요. 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근육의 분리도 크게 분리를 얻고자 한다면 고중량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다른 숄더 패킹이나 다른 어떤 그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네. 자연히 그 주동적 그 동작을 진행하는 또는 그 주동 동작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어떤 사용 중량이 제한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 좀 신경 쓰는 어떤 비율을 좀 이렇게 낮춰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해보시고 자 우선 요걸 조금만 이제 저보다 신장이 좀 크시니까 네. 북한 정도만 해주시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보통 측면으로 서서 하시나요? 네. 이렇게 한 손씩 하셔도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 썸네스 그립을 잡지 말고 스탠다드 그립으로 왜냐면 이 손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무게를 어깨에 전달시키는 역할이잖아요. 네. 이 팔의 역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결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이 돼야지 이게 불안전하면 사실 또 그 자세 구현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약간 요거를 좀 줄이고 그렇죠? 자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자세를 만들려고 하려고 좀 마시고요 수축을 올려놓고 여기 느낌이 딱 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지금 딱 네, 딱 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팔을 조금만 펴고 이만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좀 더 올리면 딱 하면 지금 여기 2도와 거울이 딱 수평이 됐어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좀 높이 올리는 것 같지만 한치도 딱 네. 수평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저항 주면서 천천히 아니 몸이 내려가면 몸 이것만 그다음에 상지는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시선은 정면 보시는 게 좋죠. 가급적이면은 그 자기가 운동을 할 때 자기 근육 부위를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거울이 있어. 그래야 자기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당 근육 부위에 자 올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지금 딱 좋아요. 어 여기 딱 그래요. 딱 느낌. 딱 보니까 뭐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자세를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하지 말고 운동 동작을 진행하면서 해당 근육 부위에 느낌이 전달됐을 때 그 동작은 자연스럽게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좋나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딱 들어오죠. 이게 가장 정확한 지금 자극을 주셨기 때문이고 요거를 네. 이제 양손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양손. 그럼 이제 중앙에 서서 양손을 이용할 때는 이게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약간 좀 떨어져.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까이 붙으니까 안 돼요. 아. 떨어뜨려 놓고 약간 이렇게 끌어 당겨가지고 옆으로 드니까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쭉쭉 걸어 놓고. 그렇죠. 그럼 딱 양쪽에 오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힘들 때 rest and pause 휴식 정리를 좀 진행하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마지막 한 개 쭉 그렇죠
이게 해보니까 상체가 약간 수그러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아 근데 서서 하는 게 서서 하는 게 이제 원래 사이드 러터를 이렇게 의자 끝에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상체의 반동을 네. 그 일명 왜 속임적 동작이라고 해서 왜 치트 동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운동 경력이 높아지면 그 경력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웨이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팅 방법이에요. 아, 마지막 한두 개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임적인 방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막 속임수를 이용해가지고 몸을 흔들고 뭐 상체를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적정 그 근육 자극이 유도될 수 있는 적정 반복수를 진행한 후에 마지막 또는 그 휴식 정지를 이용한 약간의 그 속임적 방법 네. 이거는 사실 근육에 그 전달되어지는 자극감도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네. 이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 비율을 전체 운동의 한 100%가 뭐 전체 운동이라면 네. 치팅 그 속임적 동작의 추천률은 30% 비율이 꽤 높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어떤 그 한계적인 상태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최대로 어떤 근육의 그 자극 유도를 위해서는 약간 속임적인 동작을 좀 높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긴장된 어떤 그 근육의 긴장도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걸 유지시켜서 좀 더 강한 어떤 그 펌프업과 네. 그 강한 그 운동 자극을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네. 목적이니까 전체 운동에서 너무 50% 이상, 60% 이상 이렇게 차지는 안 하는데 아, 하나가 더 측면이 자원 근육이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느낌을 잘 모르시는데 그 경우 이제 좀 팁이 있을까요? 측면을 좀 더 잘 쓰기 위한 팁이 잘 쓰기 위한 어떤 그런 팁이 양손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한 손씩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양손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집중이 이쪽에도 신경 써야 되고 이쪽에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 집중이 분산되는 거죠. 근데 또 이쪽 가동범위 틀리고 이쪽 가동범위 분명히 틀리고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 손으로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여서 이렇게 좀 가볍게 해야 되는 네. 느낌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기울여서 너무 기울이지 말고 그러니까 위치만 일로 아 위치만 그렇죠. 기울이는 건 아니고 완전히 기울어버리면 안 되고 그 프리웨이트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해서 손목이 지금 꺾였습니다. 꺾이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탁 올리면 이두근과 거울 수평됐고 여기 느낌이 딱 전달돼요. 네. 이 가이드라인 잡고 네,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쳐지면 안 되네요. 그렇죠.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안 되죠. 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손잡이를 꽉 잡아서 네. 이게 일직선 상태가 돼야지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죠. 이것도 팁이네요. 손목을 일자로 만들고 여기만 써서 팔꿈치가 좀 구부러져요. 약간 이게 너무 뺀트돼도 문제예요. 이게 너무 또 펴지면 여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저 약간 거의 뭐 구부렸는지 폈는지 모를 정도 이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높이는 여기까지 상완 이두와 상완 이두와 거울이 수평이 되는 위치. 내려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 느낌이 잘 안 올 때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게 한 손으로 올려놓고 이 가이드라인을 잡으세요. 버티. 그렇죠. 여기 오면 딱 느낌이 와요. 여기 측면에. 그 상태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드 러터럴과 프레스를 섞어서 같이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 사이드 러터럴은 분리적인 개념의 저중량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프레스는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 아니야,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 두 개를 이용하는 투조인트, 양증가 운동, 일명 매스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리 운동과 양증가 운동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런 세트법. 사실 이게 어깨에 제일 좋죠. 그래서 어깨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실수하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리한 중량의 프레스를 막 진행해요. 무거운 무게를 머리 위로 막 밀면 네. 여기가 커진다. 네. 뭐 벤치프레스도 같은 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뭐 100kg 드는 것보다는 120kg 드는 게 좋고 120kg보다는 140kg 드는 게 좋고 네. 뭐 140보다는 뭐 200kg 드는 건 더 좋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근육이 커진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보디빌딩은 스트렝스 운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 중량을 든다고 해서 근육이 커진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좋은 어떤 근육의 성장을 유도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수는 12회로 이미 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이드 러터럴도 12회, 프레스도 12회, 최고 중량일 때 12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2회를 들 수 있는 무게. 이걸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근육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뭐 한 개, 두 개 드는 어떤 이런 무거운 중량 있잖아요. 그걸 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자꾸 힘만 세져. 그렇지. 힘만 세지면서 골격 자체가 힘이 세어지는 골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디빌더로서 필요로 한 무대 위에서의 아름다운 몸, 균형적인 몸, 조화로운 몸, 네. 뭐 대칭적인 뭐 이런 근육의 발달 이걸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힘센 골격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좀 다른 좀 뭐 그걸 로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보디빌딩을 그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네. 가장 좋은 반복수인 12회 조금 늘린다면 한 15회 정도 네. 이제 그 사이에 그 반복 가능한 무게를 선택하시고 뭐 한 가지 분리 운동과 한 가지 양증가 운동을 이렇게 섞어서 세트법을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근육에 전달되어지는 강도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가능성도 커지죠. 네. 이제 그런 그 반복이 쭉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근육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생기는 걸 알고 있는. 자, 어디서? 여기서?